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 이제 푹 쉬고 와서 히어로 육성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. 저번에 제가 히어로 100레벨까지 찍어놓고 엠블렘까지 수술을 마쳤는데 그 이벤트링 명장의 큐브를 좀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레벨이 좀 더 올랐어요. 테라버닝이다 보니까 코인 모으면 금방금방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115레벨까지도 맞춰놓고 자 들어갈게요. 코디는 그지? 코디는 좀 옛날 코디로 하고 싶어요. 애초에 내 캐릭터들이 다 옛날 캐릭터들이긴 한데 본캐 길드도 넣어놨고 저번에 이제 띄웠던 엠블렘입니다. 한 번만 더 자랑할게요. 짠! 진짜 50만원이 아깝지 않아. 자, 50만 캐시입니다. 50만 캐시.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서 1000억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에서 세팅 1000억. 그리고 메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메소는 1000억을 준비해놨고요. 추가로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구매를 해왔어요.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도 다 맞추고 풀드랍으로 할 거예요. 노르테우에 있는 드랍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노르테우도 풀드랍 그리고 부캐들도 풀드랍 해가지고 육성할 때 최대한 돈을 좀 많이 벌게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목걸이, 안경이랑 귀걸이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드랍은 조금만 더 사면 될 거예요. 1000억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, 드랍은.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 어웨이크링 있잖아요. 요거. 이 어웨이크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번 미라클 타임 때 제가 엠블렘만 큐브를 하고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방송을 껐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웨이크링을 안하고 방송을 꺼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잠깐 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했어요. 이거는 여기 핑크빈 이벤트에서 요 반지를 받고 이 반지에다가 레전드리 이벤트링 레전드리 잠재능력 부여주면서 요거 질러가지고 일단 레전드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짜잘하게 해서 받은 걸로 지금 큐브를 조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. 그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짜란. 매백 40%에 힘 9% 떴습니다. 기가 막히죠? 이 정도면은 에디셔널도 지금 몇 개 안 돌렸는데 바로 유니크까지 올라갔어요. 거기 심지어 남았어요 지금. 처음에 이거는 힘 3줄을 제가 띄워놓으려고 했었는데 잘 됐더라고요. 옵션이 매매의 힘이야. 심지어 얘 줄셋이 힘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어웨이크링도 이대로 가져가는 걸로. 뭔가 힘템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냥 겸사겸사 쓰려고 합니다. 이제 오늘 나머지 부위 좀 세팅을 할게요. 방법이라고 할 만한 건 또 하나가 있긴 하죠. 메소샵에서 이걸 사는 거예요. 페어리 하트를 사가지고 유니크까지만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? 대신에 돈 안 들이고 세팅을 하는 거죠. 유니온샵에서 장큐를 쓰거나 방금 저희 코인샵에서 있던 거. 페어리 하트를 여기서 사버릴까? 이거는 당장 옵션 뽑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. 그래, 일단은 좀 킵해놓읍시다 그러면은. 보조무기부터 볼까? 메달. 일단 레전더리로 보고 에디셔널까지 레전더리로 올릴 수 있을까? 왜냐면 지금 엠블렘에 박무가 한 줄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박무를 맞출 필요는 없을 거예요. 보공공이나 보보공. 근데 보공공보다는 보보공이 좀 더 낫겠죠? 보공공은 150억 정도 되고 뾰공. 그러니까 이거를 40, 2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30, 30이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아니면은 공포를 조금만 내릴까요? 레유 해가지고 50에 어? 50에 10? 아 근데 50은 좀 그렇다 그지? 아 60까지는 어떻게 해? 그래서 변명을 좀 해보겠지만 50은 조금 저기하지? 40, 18에 15% 아 매물이 없네. 이것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도끼로 갈 것인지 검으로 갈 것인지. 어 요것도 근데 다 보보공이야 이상하게. 와 이거 아이템 좋은데 260억. 근데 1000억 중에 무기에 300억 투자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. 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260억. 그게 나머지 740억으로 세팅을 다 해야 돼서. 아 회수도 회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 다 검으로 갈 때 똑같은 공속에다가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면 도끼도 나쁘진 않아서. 그러니까 무조건 보보공 쳐야 돼. 어? 210억. 가회 4회. 공격력 180에 1추의 데미지. 보공 60에다가 21%. 위대한 매그너스 뭐 박혀있고. 아 근데 가외시 또 내가 자르면 3이야. 확실히 검은 매물이 되게 많다. 이게 카이저도 쓰고 팔라딘도 쓰고 하다보니까 한손검에 방패요? 아 그럴 건 비하이라죠. 아이 무슨 소리예요. 고학을 한번 써보자. 히어로 무기 보보공 00 보조무기 보보공 00 매물 삽니다. 제발 제발 귀도 와라. 귀시 안 와. 어? 아 뭐야 자드가자 뭐야. 자, 1000억 중에서 무기랑 보조 해가지고 1000억이 나와. 400억
그럼 내 생각에는 250, 150억이 좀 가장 이상적인데. 왜냐면 아 100억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옵션 되게 구려. 250, 150으로 좀 합의를 봐야 되는데. 근데 보공공이랑 보보공이랑 차이 많이 날라나? 아 나 이거 솔직히 매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쓸까? 보공 60에 공 21%? 어떻게 돈 벌어야 저렇게 모아요? 일을 하면 돼요. 통장이 텅장이 됐습니다. 60에 9%에 21%가 180억에 팔렸어. 그러니까 가격만 봤을 때는 이거 나쁘진 않아. 잠깐만 무기 X 사지 마세요. 뒤지게 안 팔립니다. 아 그래요? 야 보조무기는 일단 삽시다. 이게 맞는 거 같네. 사자. 자 보조무기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. 60에 9% 그리고 에디셔널은 21%. 어 사자 아니야. 아우 나 이렇게 유혹을 하시네. 보조무기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자 매력을 먼저 뚫어놓자. 성배는 118. 내 생각에 성배는 힘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. 성배는 어차피 투자 많이 할 필요도 없어. 어 대충 삽시다. 자 성배는 114급 요걸로 구매하겠습니다. 실블링이요? 어 반지도 조금 애매합니다. 왜냐면 제가 힘포로 띄우려고 했다가 쌍매의 힘포가 떠서 탈배 12성 가엔링 둘이 손잡고 나가. 전옥 세팅이라고 이 사람들아 진짜. 여러분들 하트부터 합시다. 하트부터 차라리. 하트는 딱 20억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이벤트나 이런 걸로 활용할 거거든요. 페어리 하트인가 이거? 페어리 하트? 아 여러분들 페어리 하트를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하트 경매장에서 사잖아요. 진짜 비싸요 지금. 하트는 진짜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여기서 못 사요. 그러니까 매소샵에서 안 산다 가정했을 때 리튜마트를 사서 014짜리 아니면은 040짜리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매를 해야 되죠.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040 붙이고 8억짜리 살 바에는 20억짜리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걔를 유니크까지 올리면 돼요 그냥.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해. 얘는 잠재가 2% 1%부터요 에픽에서. 유니크 올려도 얼마 안 떠가지고 스탯을 좀 올릴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페어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의도만 알아줬으면 좋겠어. 자 페어리 하트 살게요. 하트 사고 오 뭐야 하트 유니크 들어가자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노르테우에 지금 옮겨놨어요. 예전에 엠블렘 쓰다 남은 에디큐브 그걸로 일단 지를 생각이고 윗잠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유니온 코인샵에서 이 카르마 장큐를 활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유니크 올릴 때까지는 돈 안 들어요. 대신 유니온 코인이 들지. 자 15개 안에 가면 개이득입니다. 가자. 아 까비. 유니온 코인샵에서 30개 다 사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하면 가긴 가던데. 어? 사고났다 이거. 아! 엠블렘 질렀다 남은 거 돌려볼게요 에디셔널. 이거라도 에픽 가주면은 사실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긴 하죠. 아 이거 사면 안 되는데. 오늘만 무리하자 오늘만. 아 나 이번 주 날렸다. 자 도전. 제가 여기 딱 이 자리에서 쌍매를 띄웠거든요. 이 반지 돌려먹었습니다. 아니면 레어에서 두 줄 뜨면 스탑. 그렇지. 아니 무슨 스웨큐야 여러분들. 최대한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스펙업을 하면 돼요. 아 마력 1.5줄 떴어 방금. 아 체력 이놈 진짜. 자 일단은 여기서 좀 킵을 해놓읍시다. 이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직접 때려주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좀 중단해놓을게요. 하트는